심리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네. 예전부터 저희가 심리학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람이 사실 심리라는 자체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게 심리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얘기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는 서로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 같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심리를 빼놓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학문으로 만들고 문제는 뭐냐면 이 학문을 갖고 그것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많은 심리치료들이 있잖아요. 심리치료들 받아보신 적 있으셔요? 뭐 직접적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 요즘은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더 심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울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연예인들 보면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발생할까요?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정신적으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게임을 접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들이 많으면서 어떤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밤새 게임을 딱 하다가 갑자기 이게 현실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지나간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자기한테는 그게 그냥 가상현실이었다고 느껴지나 봐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서 구속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해져 갈 거예요.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성경에는 우리 정신적인 부분들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성경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보시죠.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 같이 볼게요. 열왕기상 18장은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움을 이뤄요.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그곳에서 싸움을 이루는데 850대 1의 싸움인 거죠.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 사람의 수로 따진다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850대 1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쌓아놨던 그런 모든 재물을 태우고 거기다 물까지 뿌렸는데 물까지 다 그 말라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요. 아주 대승리를 이뤘던 거죠. 이 대승리를 이루고 나서 19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예전에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850명을 이겼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적 봤어요? 저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역사를 엘리야가 봤어요. 그리고 그동안 비가 계속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비도 왔어요. 이런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널 죽일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나서 르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사역을 이루다 보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번아웃이라고 완전하게 탈진할 때가 있어요. 일꾼 형제님들이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의외로 일꾼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그 탈진되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씩 발생해요. 이거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서점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제목은 잘 알아요. 내용은 잘 몰라도. 네,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왜 나왔냐면 그만큼 목회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런 그 많은 어려움들 그런 걸로 인한 속 썩으니까 거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개도 안 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견디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신줄을 딱 놓게 되면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의 지금 상태도 완전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아니 어떻게 말씀을 항상 보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워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도 충분히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 하신 걸 볼까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주님이 그러한 엘리야를 보면서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좀 일어나. 좀 전에 내가 너한테 했던 역사 못 봤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일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해? 일어나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어라. 그리고 먹을 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치유가 됐어. 뭐 하라고요? 밥 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치유가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 하셨던 거는 무엇을 만져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의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심령들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적인 문제에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많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제가 어떨 때는 전화를 받고서는 밤에 광주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성남에서 광주 내려가니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도 뭐냐면 가서 얼굴 잠깐 보고 저 올라갈게요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게 30분이에요. 그분을 보고 올라온 게.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전화 하나가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상태를 제가 알고 그분이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에 내려가서 얼굴 잠깐 보고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위로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도 되겠어요? 그러고 올라왔어요. 이게 30분밖에 안 걸렸던 거예요. 내려가는데 3시간 반인가 4시간인가 걸렸고 올라갈 때 그러고 밤새 운전했어요. 새벽 내내. 예전에는 제가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운전이 두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그렇게 운전하고 났더니 그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얼굴을 보여주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고 그래 아프지 힘들지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 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너 왜 그래? 너 말씀으로 일어나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예, 심리인 거예요. 이 심리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사람을 연구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미래의 사람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희 딸의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난 너희 아빠의 앞에 앉아있으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아서 두려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걔네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인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냥 자기네들의 모든 걸 다 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를 한 사람들이 의외로 다른 분들이 보면 뭔가 나를 다 속속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래요? 다만 뭐냐면 사람들은요,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오랫동안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성향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한다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점 보러 가셔요? 안 가시죠? 점 치러 가시면 거기서 그 동쪽으로 가 그런 귀인을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이신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게 뭐 동쪽으로 갈 게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귀인은 뭐 한두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엇인가 큰 거 던져놓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그럼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어 내가.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 아, 대단한 사람이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다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심리학처럼 과거에 행동했던 부분들을 아니까 이 행동을 갖고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자매가 노인 돌봄이 일을 해요. 독거 노인이 성남에 10만이 계십니다. 그 여주 인구가 여쭤보니까 11만이라고 하셨나요? 저희 독거 노인만 10만이에요. 그 정도로 많으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돌보는 일을 작년까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까지 했었었는데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홀로 계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분을 이렇게 만나보는데 옆에 다른 분이 오셨어. 근데 다른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갑자기 쪼르르 오더니 나 너 알아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언제 본 적 있나요? 저 모친님 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나 너 알아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귀신 들린 분이시냐.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는 거냐면 우리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냐면 모든 사람한테 욕하고 반말하고 막 이런 거예요.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뭐 누워있고 누가 있던지 막 벌렁 누워있고 그러는데 우리 자매만 오면 딱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커피 타드릴까요? 그러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네,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의 자녀를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신내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 점을 치는 분들이 어떤 걸로 하냐면 통계를 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큰 거를 던져주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어도 아, 뭐 신통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자매님 중에도 한 분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친구분들이 이제 같이 만났는데 친구들이 야 우리 오늘 점 한번 치러 가자 그랬더니 자매님이시니까 난 안 간다고 난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아 이게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데 그냥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별수 없이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같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다가 우리 교회 자매님을 딱 보더니 너 여기 왜 있어? 교회 가야지. 그러더니 자매님 충격이 되셨어요 이게. 그 다음날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귀신 들린 분들은 계셔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분들도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 모든 것에 다 쓰여요. 광고, 뭐 TV, 유아, 노인, 뭐 모든 것에 심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간호학, 뭐 그러다시피 저희 자매가 유아교육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했고 우리 그 막내가 간호학과예요. 그리고 제가 심리를 했죠. 그러니까 셋이 앉으면은 심리에 대한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다 통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다 배워요. 조금씩. 그러니까 뭐 뭐가 어떻고 얘기하면 그냥 통 이게 얘기가 돼.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학문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심리 치료 방법은 현대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행동치료, 뭐 인지치료, 뭐 프로이드의 정신치료, 뭐 융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다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서로 조합해가지고선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또 어떤 치료가 있냐면 게슈탈트 치료라고 있어요. 욕하는 것 같죠? 뭐 이런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정신증이 걸리는 이유가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아, 갖고 싶은데 이것을 갖지 못했을 때 정신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내가 진짜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내 형편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무엇이 돼버리냐면 이것이 병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정신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든지 이런 문제들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그냥 우울증에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이 우울증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싶은데 내 능력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았었을 때 마음의 우울함과 이렇게 존재하다 결국은 그게 우울증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료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요. 그럼 치료는 무엇을 해주면 돼요? 갖고 싶은 걸 주면 되는 거죠. 내가 물이 진짜 목말라.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막 이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다 나중에 그냥 어려워진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무엇을 공급해주면 이게 치유가 돼요. 물을 주면 치유가 되는 거죠. 거기에 치료 방법은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런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치료하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완전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사람의 심리 치료로 사람을 치료하는 건 완전한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사람을 치료하는 건 중요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사람이 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그 볼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게 심리인 것이고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무엇으로 치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심리학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이 있고 성경적 심리학이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부랴 한 네다섯 개의 부랴가 쭉 있어요. 그 중에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심리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심리학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적 심리학입니다. 네, 이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 심리학은 심리가 중심이고 성경이 후자예요. 근데 성경적 치료는 성경이 중심이고 심리는 필요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일수록 치료가 빨라져요. 그렇죠?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이 정신증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서 발달하게 되냐면 죄에서부터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가령 이제 어떤 분들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럼 그분들을 치료할 때 치료방법은 무엇밖에 없겠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서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갖고 다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완전한 치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저 사람이 믿고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성격적인 차이 뭐 이러면서 우리는 별수 없이 같이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안에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었을 때 가정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울증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그 우울증에 대한 부분이 때로는 남을 너무 미워하거나 힘들어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 그 자존감의 하락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생기면서 결국은 나에게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달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화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려움을 표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인지 아세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있어요.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게 됐었을 때 그에 대한 그 어려움이 나에게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분노와 이런 그 잘못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좀 단순한 것이고요. 근데 모든 것이 죄와 관련된 거냐?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이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심리학, 이 성경적 심리학에서도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제이 아담스의 밑에서 배웠던 제 그 오픈 쪽에 있는 그 성경적 상담을 하신 분들은 모든 것이 죄가 기본이지만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죄에 대한 문제이지만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고양이, 그러니까 캣맘 옛날 사건. 그 고양이한테 밥 주고 있는데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4, 5년 전에 4, 5년 전인가? 그때 있었던. 그러면 그분이 죄 때문에 돌멩이를 맞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난 모습이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교통사고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아픔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일반적인 부분에서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고 주님 얘기하셔요. 인류가 생긴 문제는 결국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 거죠. 우리 자존감이 아까 자존감도 좀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자존감의 하락이 오는 게 무엇 때문에 오겠어요? 나는 당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제가 어디 가도 좀 당당한 부분이 있어요. 잘나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그나마 주님이 나를 당당하게 보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당해요. 그냥 나는 내 모습이잖아요.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IQ가 뭐 높으면 좋겠지만 저희 아이는 IQ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같이 그 예전에 제 공부할 때 헬라어 공부를 했는데 나는 밤새서 외우고서는 아침에 밥 먹으면서 다시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 내가 외우면서 입으로 얘기했던 걸 얘가 밥 먹는 시간에 듣고 나서 나는 잊어먹었는데 얘는 다 외우고 있더라고. 근데 내 아들인데 왜 자괴감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얘 뭐야? 뭐 이런 생각이 그냥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괴감이 오죠.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해도 뭔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모습이 이런 건데 그냥 나는 나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나의 모습을 인정할 때까지 어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냥 나를 인정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요 정도의 모습이야. 뭐 여기서 뭐 더 하지 못해서 필요하면 내가 더 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주님 나를 만드신 거야. 아까 조정현 형제님 메시지 전할 때 형제님 메시지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거는 형제님 스타일이고 나는 나의 스타일이고 그리고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게 하셨으면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만족이에요.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당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잘나서 당당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은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저희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자 여러분들 죽지 못해 살아요. 네. 먹기 위해서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죽지 못해서 먹어요. 아니, 죽지 않으려고, 죄송해요. 말이 자꾸, 죽지 않으려고 먹어요. 저는 죽지 않으려고 먹는 사람이에요. 신기하게 저를 보시는데. 저는 먹는 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고, 만약에 알을 하나 먹고서는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먹는 게 귀찮은 사람. 말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몸무게가 50대 와서 생긴 몸무게예요. 그전에는 여기에서 10kg 이상 빠져있는 상태였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사진을 딱 봤는데 둘째 낳았을 때까지 사진을 딱 봤는데 식구 같이 봤어요. 저희 첫째가 아빠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때 모습을 보니까 다리가 거의 뼈만 남아있네 이렇게. 그 살이 앉아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자매님들은 모르시죠? 저는 살이 앉아서 살이 안 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그나마 이제 조금 좋아진 게 50대 넘어서 지금 이제 52인데 한 2년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조금 쪄서요. 지금 겨우 60을 넘고 있어요. 그 몸무게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순해요.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드시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나는 먹지도 않는데 찐다. 거짓말이야. 우리들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싸울 때 그러잖아요. 죽여봐, 죽여봐 이러면 그럼 못 때리잖아요. 때리던 사람도 죽여봐, 죽여봐 하면 못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죽여봐 라는 이유는 맞고 나서 고소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못 때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움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없는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결국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뭔가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나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이 천국이죠.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거기 보고 와서 이 세상을 봤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언제 거기 갈까? 이 생각만 들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주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딱 보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 언제 저를 좀 데려가시겠어요? 이 얘기밖에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고통스러운 것에 내가 계속 살아가야 돼요?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나라를 봤어. 근데 그 주님의 나라를 보고 이 세상을 봤는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본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저희가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또 하나의 기쁨이 저희들에게 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을 살 때 당당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많이 살아가시죠. 지금 이제 20대를 넘어가시고 30대에 접어드신 분 계시고 계란 세 판 되니까 인생이 또 달라 보이죠. 29에서 30 되면 뭔가 좀 새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계란 세 판 있으세요? 아직 나는 거기까지 안 갔어라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나중에 29대고선 30 딱 돼 보셔요. 뭔가 세상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50대 보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인생 살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살아갈 길이 많은데 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모든 곳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나 자체를 그냥 이해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면 그냥 거기까지가 내 일이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심리학을 얘기할 때 심리학의 어원이 사이코예요. 보통 우리 사이코 그러면 안 좋게 얘기하죠. 그냥 이게 어원입니다. 마음, 뭐 심리, 정신이라는 단어예요. 그거와 로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이코로지, 이게 심리학이에요. 사람의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저기 헬라어 첫자인데 그 푸스케라는 단어거든요. 푸스케의 그 첫 번째 그 푸사이라는 이게 심리학의 그 상징 기호로 쓰여지고 있어요. 또 심리학은 어떠냐면 마음과 심리, 정신을 연구해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 작용과 기능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모습이 왜 그런지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기능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밝혀내는 것들 이것을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학문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뭔가 심리로 뭔가를 만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 학문이에요. 이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심리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사람의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잘못된 행동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인지치료가 있고 행동치료가 있는데 인지치료는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지치료자고 행동치료자는 뭐 사람의 생각은 좀 틀릴 수도 있다. 그냥 하는 행동을 변화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이 며칠이면 형성되는지 아세요? 저하고 얘기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 주은 자매라든지 말씀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기억할 텐데 며칠이죠? 사람이 습관이 들이는 시간이 66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6일 동안만 열심히 해보시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가 강연을 했는데 이분이 강연을 하고 나서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대답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습관을 바꾸세요. 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습관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습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 우리가 갖는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을 만들고요. 이 행동이 우리들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운명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습관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성경 읽기였었어요. 그래서 66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66일 동안 습관을 들이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서는 66일 동안 하니까 내가 습관이 될 줄 알았는데 한 3일 안 하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안 좋은 습관은 너무나 잘 들어져요. 좋은 습관은 잘 안 돼요. 거기에다 또 문제는 뭐냐면 습관화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안 좋은 것으로 돌아가는 데는 3일이면 금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죠. 성경 1년 동안 읽었던 분도요. 한 3일 동안 안 읽으시니까 그대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결국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되겠죠. 심리학은 사회 속의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회의 문제를 보면 거기에서 그 사회와 관련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 2002 월드컵 아시죠? 2002 월드컵을 통해서 논문 나온 거 아세요? 해외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서 한 옷을 입고 한 곳에서 소리를 질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 저 나라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동일한 빨간 옷을 입고 나왔을 거야. 뭐 이런 얘기부터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공을 찼던 외국 그 선수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얘기였대요. 운동장에서 새빨갛게 입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많은 5-6만 정도 되나요? 뭐 3-4만 정도 되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을 외치니까 공을 차던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쟤네들이 내려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했던 얘기가 너무 두려워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특별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사업을 했는데, 2층, 성남에서 가장 번화가에 2층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딱 끝나면, 자, 하나, 둘, 셋 하고 머릿속에 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가고 저기서부터 돼요. 몰려나오고 이 위에서부터 몰려나오고 그 번화가가 새빨갛게 물드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축구 딱 끝나고 나서 몇 분 사이에. 그리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막 대한민국 뭐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면 짝짝짝 거려요.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사회 속의 인간이에요.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속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정신이 그 가운데서 빠져버리는 거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험했던 거 아세요? 죄수에 대한 시험을 했던 부분들. 아주 유명한 게 내용인데, 그냥 대학생들과 여러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신청을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반으로 나눴어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반으로 나눠서 반은 죄수를 시키고 반은 간수를 시켰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 시험이 그만두게 됐어. 왜냐면,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 죄수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진짜 죄인처럼 행동하고요. 간수였던 사람들은 진짜 자기네를 간수처럼 행동해서 이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그 인권 침해하고 뭐 이런 문제가 그 안에서 막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똑같은 사회인입니다. 예비군 다니시는 분들 아직 계시죠? 저는 이제 예비군도 끝나서 예비군이 끝나면 갈 데는 무덤밖에 없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예비군이 아니죠. 그 민박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무덤밖에 없다. 저희가 민방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군에 가면요, 애들이 군복만 딱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넣고 막 예비군장 가면 재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끝나가서 집에 가는 거 보면 아주 세단 멋진 차 타고 집에 가고 그래요. 뭐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옷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젠틀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군복만 딱 입으면 예. 뭐처럼,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지배들, 어떤 환경의 지배들, 이런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 심리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와 그 행동, 그리고 인간의 살을 연구를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인간학을 만드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들, 역사들,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서 만드는 걸 인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의 목표가 사람의 심리 행동을 연구해서요, 그것을 설명, 예측, 통제하고요, 결국은 사회적 복지 증진, 선을 추구하는 것이 심리학이다.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들이 연구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통계를 갖고 준비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써 충분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내가 인지하고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요. 다 각자 표정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 감고 들으시는 분, 어떤 것은 뭐 어떤 분은 고개가 뒤로 넘어지면서 들으시는 분, 뭐 어떤 분은 절 열심히 보시는 분, 어떤 분은 그냥 좀 그 안 웃으시는 분, 뭐 별분들이 다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쟤는 날 보면서 왜 저렇게 인상 쓰고 있어라고 제가 딱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이따 그건 조금 더 자세하게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교재하겠습니다.